안녕하세요. AK 프로 돌아온 이모리입니다.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아세안 문화원과 함께하는 아세안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? 라는 주제로 가족들과 함께 조리하고 시식한 후 맛평가까지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제 영상에 촬영 동의해주신 가족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컵라면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은 마라탕 고수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여기는 통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추 기름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레몬그라스? 같은 레몬 그런 허브 향도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. 매콤해서 되게 맛있네요. 국물도 느끼하지 않고. 이 국물이 팍팍 쏘면서도 조금 당기네, 자꾸. 아. 먹으면 하고 싶거든, 이렇게. 네, 여기까지 미쿨리 라면을 먹어봤는데요. 계속해서 미고랭 라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미고랭으로. 이제 미고랭을 먹어볼 건데요. 두 가지 미고랭을 먹은 뒤에 맛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거부터 먹어볼까요? 일단 이걸 기름에 볶아서 그런지 좀 더 부재로 버섯이랑 양파의 단맛이랑 버섯의 쫄깃한 식감 때문에 얘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면 식감도 얘랑 다르고 얘는 좀 더 뽀글뽀글하고 좀 더 두꺼운 면인데 얘는 얇고 좀 면의 소스가 더 잘 돼 있는 거. 그러니까 만약에 안주로 먹는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은지. 아빠는 이쪽으로. 이렇게 봉지 국물라면까지 완료를 해봤는데요. 순서대로 후부스워 앤 나이 비프 플레이버, 가운데는 인스턴트 누들 시림프 통영 플레이버, 마지막엔 인스턴트 라이스 누들 무난통 플레이버입니다. 자, 그러면 하나씩 먹어볼까요? 네. 면이 이게 좀 넓으면서 얇으니까 식감이 좋네. 좀 더 향신료의 외국 맛. 완전 그 현지의 맛. 현지의 맛이 좀 더 깃들여져 있는. 자, 그 다음으로 이거를 먹어볼까요? 똠양꿍. 이렇게 새우도 몇 마리 넣었거든요. 첫입 어떤지 한번 말해볼까요? 제가 똠양꿍은 한국에서 나온 농심에서 콩라면식으로 나온 똠양꿍을 먹어봤는데 그것보다는 덜 시큼한 맛. 아, 진짜? 그게 진짜 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사면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절반을 못 먹는? 근데 그것도 매니아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이게 좀 더 베이스가 연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
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볼 라면은 무넘통인데요. 아빠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는 좀 없어 보이는데 아, 그런대로 이게 좀 맛은 있네. 보약을 먹는 느낌? 국물이. 그럼 안 맞다는 말씀? 오늘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의 6가지 라면을 먹어봤는데 각자 짧게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 베트남 라면은 이러지 보니까 아빠 생각에서는 약간 요리에 가까운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별미 음식으로 한 번쯤 좀 다른 분위기의 라면을 먹어보고 싶다 할 때 먹으면은 되게 색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렇게 아세안 문화원 측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국가들의 여러 가지 라면을 맛봐봤는데요. 한국 라면은 맵고 요즘 너무 자극적인 맛이 강했는데 여러 가지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